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최근 광양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광양시가 내놓은 법률 상담 등 지원책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공하라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도 곧 공식 간담회를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3명이 서동용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저마다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광양시와 지역 정치권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에서 전세 사기 관련 피해자들이 함께 행동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SNS 대화방도 개설했는데 현재까지 12명이 모여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서 좀 많은 피해자분들을 좀 모을 수 있겠거니 해서 제가 글을 작성해서 이제 피해 보신 분들이 그 글을 보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집값보다 전셋값이 높은 걸 이용해 무자본 갭 투자가 활발했던 중마동 대단지 아파트에 살던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피해자들은 광양시가 내놓은 지원책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찾아가 봤는데 담당자도 안 계실 뿐더러 그 전화상으로도 좀 많이 자세히 알고 있는 게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도에 넘어갈 거다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시고. 광양시는 지난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접수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5명이 접수를 마쳤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공식 피해자 결정 과정이 전라남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접수 상담 창구 운영뿐만이 아닌 그 기획실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을 통해 가지고 전세 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광양시의회도 최근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등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곧 피해자와 시 집행부가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역에서는 일단 이를 적극 환영하면서 정부가 우주산업 3대 클러스터 구축에 더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3일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예타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발사장과 추적시설, 발사체 조립동 등 핵심 기반 시설 구축에 2천억여 원과 발사체 기술 사업화 센터 예산 400억여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또 최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발사체 클러스터와 기술 사업화 센터 구축 사업 예산 10억 원과 15억 원이 나란히 반영됐습니다. 전남도와 고흥군은 강력한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정 과제의 하나인 우주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에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예타 면제 결정으로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공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정부하고 공군이 계획한대로 차질 없이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다는데 더 큰 의미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우주 개발 정책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면서 우주 산업 3대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보다 더 확고한 정부의 의지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나사 우주항공청 설립 기본 방향에 이런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며 우주산단의 예타 면제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정치논리가 좀 개입이 되면서 뭐 우주항공청 설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먼저 좀 우선시되고 있는 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국가산단의 예타 면제도 빨리 돼서 여기에 정부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국민의힘 전남도당 김화진 위원장도 이 같은 지역 정서를 반영해 최근 광주 고흥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예타 면제를 중앙당에 재차 건의했습니다. 고흥군의 핵심 전략인 우주항공 산업이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 속에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네, 순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부분 반영돼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193억 원과 동천 하구 갯벌 복원에 90억 원, 경전선 전철화 382억 원 등 문화관광 융복합 사업과 정원박람회 이후 경제도시 건설, SOC 확충 등을 위한 대부분의 현안 예산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또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현안 사업 예산들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 확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협력해 최대한 많은 예산을 반영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 도청과 광양시, 목포시 공무원 노조로 구성된 공무원 노조연맹 전남지역본부가 보수 인상 등을 촉구했습니다. 전남지역본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5%인데 이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법인세 인하와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또 연차가 낮은 청년 공무원들의 보수는 최저임금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무원 보수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공무원 보수위원회를 재편해 법적 기구로 설치, 운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일 음악가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을 둘러싼 이념 논쟁이 연일 가열되고 있습니다. 보수 정권 주도로 시작된 사업인데 보수 정권의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는 전직 광주시장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주현정 기자가 역대 광주시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절 시작해 보수 정권을 거치며 본격화됐던 정율성 사업. 본인 재임 기간 동안 정율성 사업을 추진했던 역대 광주시장들은 현재의 이념 논란을 안타까워했습니다. 2007년 재임 당시 광주시 주도로 정율성 축제를 시작했던 박강태 시장은 인물 자체에 대한 평가와 공고하는 역사에 사업 추진 유무 등의 결정권은 광주에 맡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간에 불편하게 논쟁을 하고 어렵게 되면은 결국은 손해는 지자체입니다. 정부가 너무 깊이 관여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자체에 맡겨서 지혜롭게 어느 선을 넘지 않도록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면은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지난 2011년 정율성을 매개로 한중 전통 문화교류 사업을 이끌었던 강훈태 시장은 이념을 이유로 일방적인 백지화를 요구하는 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검토했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하라, 안 된다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우선 사례도 안 맞고 또 법적인 권한도 벗어난 것이다. 자꾸 분란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 광주 지역사회를 위해서나 크게 보면 국민적 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는 자제하고 시에 자치단체에 맡기고 현재 논란이 된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 예산을 임기 동안 집행했던 이용섭 시장은 정파적 접근이 아닌 향후 한중관계까지를 고려한 입체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이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정부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안타깝고 나는 이 문제를 보면서 야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는 정말 끝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정율성 역사공원을 둘러싸고 광주를 향한 보수 진영의 공세가 나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 침묵하고 있는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도 나옵니다. 광주 전남 현역 국회의원들이 입을 봉하고 있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민주당이 뭐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광주에 와서 전남에 와서 표는 달라가고 저는 민주당도 반성해야 된다. 광주의 해결사가 되겠다는 중재자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광주는 원치 않은 이념 논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네, 11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목포역 대개조 사업이 내년부터 첫발을 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목포역 개축 사업 설계비가 반영됐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원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목포역입니다. 110년 전인 1913년 최초 개통됐고 목포 역사는 44년 전인 79년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철도 부지가 원도심을 둘로 쪼개고 있는 데다 역사는 낡고 오래돼
노후 역사 신축과 철도 시설 재배치가 목포시의 가장 큰 현안 사업 가운데 하나. 목포시는 역사 신축과 철도 시설 재배치 등에 1,500억 원의 국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목포역 대개조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목포역 신축 사업 설계비 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올해 11월 중에 코레일에서 설계 공모를 실시할 겁니다. 내년에 기본 및 실세기를 하고요. 내후년에 아마 본격적으로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목포시는 하반기에 시민 의견을 수렴해 선상 역사 등 요구 사항을 코레일 측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목포역 신축 사업비는 490억 원 안팎이 될 전망이고 원도심 활성화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총 49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목포역 대개조 사업이 시작됩니다.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으로서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3월로 예정됐던 국토부의 철도시설 재배치 용역 발표가 늦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에도 목포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게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네, 순천시가 맞춤형 의료체계 구축과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을 위해 일본 선진 사례 견학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노관규 시장 등 13명의 견학단이 다음 달 3일까지 오사카와 미즈미사노, 도쿄 등 필수 의료 네트워크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잘 구축된 일본의 선진 지역을 직접 방문해 순천형 의료체계와 애니메이션 산업 생태계를 견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견학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과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지방의료 시스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애니메이션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한국의 디즈니 육성에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흥군이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을 다음 달 한 달 동안 실시합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은 전문 컨설턴트가 참여 과정을 직접 방문해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에너지 사용 실태를 진단하고 낭비되는 에너지 절감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방법을 알려주는 일종의 현장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또 참여자에 대해서는 에너지 감축 실적에 따라 탄소 중립 포인트를 현금이나 그린카드로 지급합니다. 고흥군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명의 전문 컨설턴트가 관내 72개 상가와 가정집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생활 속 온실가스 52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